가장 위에 버튼을 누르면 제어판이 나오고요. 기본 세팅 값입니다. 변경이 가능한데요. 두 번째를 누르면 캔버스 확대, 세 번째는 캔버스 축소, 휠을 돌리면 이 버튼에 따라 다른데 설명이 왼쪽에 나오죠. 캔버스 크기로 설정하면 캔버스 크기를 휠로 돌려서 할 수가 있고, 펜 도구 크기라면 펜 도구 크기가 축소 확대되죠. 그 다음 1:1 마우스 휠 버튼 위아래로 마우스 휠 기능, 다시 캔버스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. 네 번째 버튼은 스포이드 툴로 변경을 해줍니다. 다섯 번째는 핸드 툴로 변경을 해주고요. 마지막 여섯 번째 버튼은 입력 취소 기능입니다.